찾아가 269장 이어서 270장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269장 27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드린 찬양과 같이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바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샘물과 같은 생명의 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김 받고 주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 받고 또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이 시간 아버지의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삶을 씻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가지 무거운 짐과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움받는 우리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지체들 또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서로 상처 아픔 있는 지체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회복하심이 그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이지만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주시는 말씀 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열매 맺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흠악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흠악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의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 향기로운 육계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은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을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것을 그 흠악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바르고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드리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불명을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음악 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다같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은 세 가지의 그 성물 또 그 성전 성막에서 쓰여질 부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두멍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영어로는 베이슨, 마치 세습대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두 번째는 향유, anointing oil, 그리고 세 번째는 향입니다, incense. 첫째로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그 회막과 그리고 번제단 사이에 두어 아론과 그의 아들 그 제사장들이 본문 20절에 기록하기를 회막에 들어갈 때와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릴 때에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노스로 만들어진 그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6절로 30절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그 회막과 그 증거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그 모든 기구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성막들에 놓여진 번제단, 물두멍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하여 그 기름을 준비하고 그 기름으로 이 모든 것을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여호와님께서 이 anointing oil 관유로 그들을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어제 나눈 그 내용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앞에 놓여지는 그 분향할 제단에 쓰여질 향을 어떻게 제조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세 가지를 저희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바로 그것은 이 물 두멍에 둔 물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고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물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이 용서받고 씻김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내용에 보시면 야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의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는 것은요 거기 보니까 죽기를 면할 수 있는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결을 위한 그런 예식이 아니라 바로 생사를 결정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물두멍과 그다음 물두멍을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관유와 향을 조제하는 법과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법 또 그와 함께 여호와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의사항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 성경님께서 매일 성경을 보시면 잘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이제 묵상하고 그 흐름을 보면은요 한 그 주제로 묶여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와 영역이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와 또 각자의 주어진 영역이 있다는 것. 예. 이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어로 그 바운드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 아래에 그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선이 있고 영역이 있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선과 영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누가 정하신 것이에요? 하느님께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그 하느님께 정하신 그 선과 영역을 반드시 뭐예요? 지켜 살아가. 이것이 하느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귀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와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경계와 영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너뜨려 하죠. 네. 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그러한 파괴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은 혼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세상이 혼돈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지금 세상이 혼탁합니다. 뭐 이것은 성도님들께서 모르겠어요. 뭐 물론 그러한 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면 잘 피해갈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 광야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광야라는 곳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굉장히 혼탁한 곳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예. 질서가 있음에도 질서가 없는 곳이 광야죠. 예. 바로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이러한 혼탁과 그 다음에 이러한 혼돈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느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우신 경계와 영역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우신 경계와 영역이 있다. 자, 이제 이러한 흐름에서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 새벽에 같이 말씀 묵상하시고 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고 또 오늘 주제에 따라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물 두멍에 물을 담아 그리고 매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과 발을 씻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사막에서 그 모래 가운데에 그 더러움을 씻고 그 다음에 손뿐만 아니라 발까지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감, 물론도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생사를 경쟁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러한 규정이 하느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경계와 그 다음에 그러한 영역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느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며 또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서로에게 어떻게 이것이 보여질 것인가? 저를 상상도 우리 자신들을 지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그 상황에 그 컨텍스트로 넣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사막입니다. 사막이 어떤 곳이죠? 물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마실 물도 부족한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그 마실 물도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실 물도 부족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 물을 떠다가 그것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씻김을 위해서 그 물두멍에 그 물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백성들은 마실 물도 부족하고 씻길 물을 상상도 못하죠. 네, 뭐 발을 씻고 손을 씻습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물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하여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위해서 그 손을 씻길 물과 발을 씻길 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심리는, 사람의 인간의 심리는요, 뭡니까? 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이야? 우린 지금 마실 물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요. 여기서 안 하신 분들 있다는 분들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당연히 합니다. 네, 당연히 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향유와 향을 만드시는 것에 제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향유와 향은 절대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구별하여 사용하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 향유와 향을 그 제조하시는 그 뭐라 그럴까, 그 material, 그 재료, 땡큐, 감사합니다. 그 재료와 그 방법은요, 정말 최상의 그러한 그 향유와 향을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걸로 이제 그 모든 성전에 있는 기구를 바르라 하시고, 성전 뜰에 있는 기구를 바르라 하시고, 그건 얼마나 많은 것이 제조되어야 됐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그 향을 바를 수 있대, 향유를. 그리고 그 향도 얼마나 냄새가 좋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쓰시는 샤넬5는 절로 가라야.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어디에서? 어디에서? 사막에서. 지금 사막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은요, 물이 없어, 마실 물도 없어서 지금 갈급한 가운데 있고, 씻을 물은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는 씻을 물이 있고, 또 향유까지 바르고,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그 백성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해서는 절대 만들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향은 그 냄새도 맡으려고 만들지 말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나만 그런가?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대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 Why not? 왜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먹되 무엇을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했을 때에 똑같은 생각이야. 무슨 말씀? 왜 그 선악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십니까? 네. 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나이까?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이렇게 밖에서 그 경계선 밖에서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또 영역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우리가 잘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이러한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절대 특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은 그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백성들 이걸 알아야죠. 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구나. 하나님의 교회가요, 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행복하자, 잘 살자, 성공하자 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가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난리야? 아니 이 새벽에 일요일 아침에 이 바쁜 세상에 왜 저 난리야? 왜 난리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잘 살자고, 잘 먹자고, 잘 입자고,
우리 자녀들 성공시키자고 그래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이 살고 죽음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적인 메시지는 전혀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마치 그냥 우리도 세상 사람과 같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저 극성이니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잘 나갈 수 있는데. 전일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느님께서 그들을 이러한 물로 씻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는 것은 전적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혹시나 교만하면 바로 그것이 결국 그를 죽이는 길이라는 것이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이러한 어떠한 이제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주의 몸된 교회의 목회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다. 예. 그리고 목회자만 유별하게 좀 더 성도들과 구별된 그러한 어떠한 대접을 성도님들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물론 그 목회자를 위하고 목회자를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한 대접을 하시는 것은 뭐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을 교만케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또한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과 성도들 사이에 차별이 아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영역을 서로 존중해 준다는 것이죠. 이게 같이 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사역자들이 사역자 사명자들이 한 15명, 20명 정도가 매일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항상 같이 합니다. 왜냐면 거기 또 교회에 머무는 분도 계시고 거기서 자고 먹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항상 권사님 되시는 우리 저 권사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밥통 큰 거 저는 그때 한국 밥통 큰 게 거기 있다는 그 처음 알았어요. 예, 한 20명, 30명 먹는 밥통 있잖아요. 큰 거. 거기다 이제 밥을 하세요. 밥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젊은 우리 전도사들이 항상 시간 딱 맞춰서 이제 식사하러 내려가거든요. 예. 그러면 담임 목사님 좀 늦게 내려오세요. 항상. 예. 항상 늦게 내려오세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요. 저희들의 밥통을 딱 열고 밥을 풀려가면요. 손을 딱 치세요. 가만히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권사님 밥쪽을 가져다가 밥 한번 싹 드시고 그 밥 딱 가운데 있는 그곳을 딱 하다가 먼저 담임 목사님 그 뭐죠 밥그릇을 딱 준비해가지고 밥솥을 딱 해가지고 옆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어. 저는 그걸 보고 그 교회에서 10년 넘게 섬겼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이 정말 항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긍하신 거 보면서 뭐 사실 나름대로 아름답다. 참 감사하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솔직히 가끔은 그랬어요. 아니 왜 같은 고기를 먹어도 담임 목사님 고기는 왜 달라? 왜 같은 밥을 먹어도 같은 밥솥에서 밥을 먹어도 왜 담임 목사님의 밥은 다른 포션을 이렇게 담아서 드려? 이게 좀 마음에 좀 불편할 때가 있죠. 솔직히. 있습니다. 아, 같은 주의 종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제 마음을 좀 다스려야겠다는 것을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섬기는 분으로 그렇게 섬기는 분을 통해서 그 목회자들이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성도님들이 저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제가 타락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성도에 세우신 영역을
경계선을 이것은 저도 목회자로서 지켜야 하고 성도들도 성도로서 서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제가 목회자라서 저 성도들의 삶에 그냥 그 선을 지키지 않고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전에 삼기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같은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그 부흥회를 몇 번 다니시더니 목사님이 변하셨다고.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이 영역과 경계에서는 우리가 지키질 않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영역과 경계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적용 포인트인데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 세워진 경계선과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러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이러한 그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사 또 하나님께서 구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의 어떠한 그 선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배타하는가 너무 하나님의 교회는 독선적이다 라고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하나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항상 잘난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세상을 비난하거나 세상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예. 왜? 우리도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가 배타한다. 너무 세상을 향한 그 독선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더 폭로한다 해서 이 관용함,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종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선과 하나님의 그 영역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마지막 때까지 세상이 어떠한 말을 해도 우린 십자가의 그 도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게 그러한 배타성과 독선성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세상에 대해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은 절대 복음만은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유달리 하나님의 교회는 저러는가? 왜 당신의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게 또 독특해? 라고 오해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네. 그 영역을 지켜야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본 한 기사 가운데에 그 뉴스 앤 조이 가끔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는데 뉴스 앤 조이 사실 좀 그거 퀄리티가 안 좋아요. 예. 너무 안 좋아요. 예. 예. 그런데 한국의 어느 신대원에서 차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소수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성애자 남자가 여성의 옷을 입고 여성의 메이크업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든 동성애를 다 포기한다. 이제 그런 메시지로 신대원에서 촛불 시간에 그런 드라마를 한 거예요. 멀쩡히 십자가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 여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배타적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냐. 그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신대원에서 신학생들 사이에 서로 나눠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관영하는 것이다. To embrace, 좋아하는 것이다. To harmonize.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하나님의 정하신 반드시 경계선이 있고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는요 절대 세상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 교회 말하죠. 어찌 너희들이 우리 하나 될 수 없느냐. 예. 왜 우리를 포옹하지 않느냐. 왜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느냐. 우리를 왜 관용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세상 우리들에게 던지는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을 지키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인 건 서로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세상에 사과랍니다. 왜 사과합니까? 물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함, 정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 이것은 우리가 사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준수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따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 안 되죠. 이것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인데 왜 십자가의 도를 사과합니까?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왜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왜 우리는 사과해야 합니까? 이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담대히 전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냐고. 왜 당신들은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이 있냐고. 왜 다른 종교는 다 무시하냐고. 왜 다른 종교는 다 배타하냐고.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과할 수 없습니다. 사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담대히 전해야죠. 생명의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호소해야죠. 타협지 말아야죠. 왜 선악과 열매는 먹지 못해? 계속해서 세상 그걸 물어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자신들도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따라 세움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께 당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하심에 대한 그 마음의 불평함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을 지켜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이 불편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확신하시고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구원의 길이라는 깨닫고 그 세상의 그릇된 갈침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녀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항상 우리 자신들이 지켜야 할 아버지 삶의 모습이 무엇임을 깨달아 그 모습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세움받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따라 세워가는 아버지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세상이 혼탁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버님의 교회를 흔들고 또 성도들의 삶을 흔들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절대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타임받지 않는 아버지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영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 큽니다. 그런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잘못 깨닫고 혹시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떠한 말을 하던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진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전하고 또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세상에서 듣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그릇된 가치관이 아닌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아버지 진리에 따라 세움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느님께서 세우신 선을 지키고자 마음에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버지.